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인천 월미도에 나와 있는데요. 아, 이 좋은 계절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아, 지금 눈이 따가울 정도인데, 아, 여기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쭈꾸미가 조금 올라온다고 해서 쭈꾸미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지금 야광추를 달았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저 애기보다 지금 야광추가 훨씬 비싼 거 아시죠? 요거 한번 밑걸림 걸리면 한 번에 1,000원씩입니다. 1,000원씩.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걸림만 없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겠죠. 제가 뭐 말씀드리면 월미도는 제가 낚싯대 사고 바다 낚시를 처음 해본 곳인데 아무튼 좋은 기억이 있진 않아요. 여기 낚시하러 왔다가 5분 만에 채비 다 날리고 집에 돌아갔던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역시나. 아, 역시나. 아. 아우, 씨. 아,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아, 씨. 아, 이거 무서워서 낚시하겠나, 이거. 아. 여러분,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거 끊어지면 집에 가야 돼요. 지금 여기 도착한 지가 한 10분도 안 됐거든요. 던져 보겠습니다. 뭐 각오하고 왔으니까.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던지기가 무섭긴 한데 바다 찍기 전에 걷어야겠죠? 바닥을 못 찍겠어요. 무서워서. 오. 아주 천천히 조심해서 들면 밑걸림이 조금 덜하네요.
네, 조금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절대로 막 채거나 잡아 끌면 200% 밑걸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 남은 애기라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아니요. 지금 물이 조금씩 차고 있어서 안될것 같아요. 이것만 하고 올라가야지 될것 같네요. 조금 빨리 걷을게요. 물이 빠르게 지금 차오르고 있어서. 네, 지금 물이 금방 찰것 같아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처음 오프닝 찍었던 장소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들 원투 낚시 하시고 계신데, 여기서 던져보고, 뭐, 걸리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캐스팅을 하고, 오늘 낚시는 접도록 할게요. 네, 결국. 아휴. 추만 날라갔네요. 네, 이만 낚시를 접어야지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온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보신 바와 같이. 아, 월미도를 괜히 온것 같아요. 오늘 차라리 궁평 안 가서 망둥이나 잡을 걸. 아무튼, 아, 이상 월미도에서 찌릿찌릿 찌리박이었고요. 이말 하기도 창피하네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